근데 사실은 뭐 이제 라스트 가파더 이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예, 예, 예. 그 라스트 가파더 만들 때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미 힘들어졌을 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채무가 얼마나 생겼길래 이렇게 그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도 제가 179억이 남았죠. 채무가? 예, 채무가. 179억. 못 갚은 채무가 179억.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야, 그럼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 그럼요.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심적으로라든지 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건강은 어떠세요? 그게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 건강이 안 좋아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막 부활화서 오고. 맞아. 아, 그게 당뇨도 생기고. 아, 맞아.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그럼요. 되죠. 그 단계 힘들었을 때 그 부활화서 오고 그럴 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활화사 같은 경우는 언제 오신 거예요, 그게? 그게 용가리 찍을 때. 아, 용가리 찍을 때는 그때 스트레스가 이미 있으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추웠는데 고속 카메라 갖고 왔어, 고속 카메라. 그걸 갖다 줘, 나는 돈을 다 줬는데 그 사기꾼이. 일주일 동안 밖에 못 쓰고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영화 이제 찍을 때 이제 충분히 이제 너 돈을 주고 이제 빌렸는데. 네. 그때는 돈 많이 줬죠. 근데도 일주일 만에 갔다 지가 다 떼어먹고. 일주일간 밤을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그 건물을 폭파시키니까 이 데미지가 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사탕을 먹었는데 맛이 안 난다. 다 잘 때 막 여기 막 칼로 막 안에 막 찢는 것 같아. 고통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게 마비가 된 거지. 근데 이게 100%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아까 눈 쌍꺼풀 했다고 맞아요, 맞아.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야. 아, 그래서 눈을 이제 제가 이쪽이 좀 적고 이쪽이 크니까 이쪽을 바란스 맞추려고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마치 내가 미용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저기 동료인 그 이봉호 씨도 내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한강 다리 위까지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데 맞아, 맞아. 그런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죠. 아, 왜 없었겠어요? 외롭더라고. 막상 집도 막 경매로 다 나가고 없다 보니까 혼자 나오는데 이혼도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모든 게 귀찮고 힘도 빠지고 막 그냥 제가 어떤 허탈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누굴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게 사회구나.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